무한대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은 무한한 수의 방이 있습니다. 방번호는 1, 2, 3, 4와 같이 무한대로 이어지죠. 지금은 모든 객실이 가득 차 있어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 등이 모두 손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방의 손님이 2번 방으로 가시고 2번 방 분이 3번으로 가시고 이렇게 모두 한 칸씩 옆으로 가시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생기네요. 그럼 마지막 손님은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무한대는 부분과 전체가 같기 때문에 모든 방의 손님이 옆으로 갈 수 있죠.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도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프랙탈이요. 프랙탈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도형이잖아요. 그럼 프랙탈 건물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 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2007년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뭇가지가 2개, 4개, 8개로 뻗어나갈 때 나뭇가지의 단계별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네. 미적분의 창시자,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자기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했죠. 직선은 곡선과 같고 어떠한 부분도 전부와 닮았어.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 카를 바이어 슈트라스. 모든 점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지. 이 함수는 부분이 전체와 닮은 프랙탈 함수라네. 자네 호텔과 같이. 무한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선구자이며 집합론의 창시자 게오르크 칸토어. 선분을 3등분하여 가운데를 버리는 시행을 반복하면 이것이 바로 칸토어의 뭔지라네. 자연수 체계를 묘사하는 공리인 페아노 공리를 제안한 주세페 페아노는 평면 충전 곡선 페아나 곡선을 만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중심을 진하게 그리면 완성. 이를 발전시켜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가 입체 충전 곡선 힐베르트 큐브를 만들었죠. 이 큐브는 입체를 채우는 가장 구불구불한 무한 경로이죠. 코우 곡선의 헨리에 본 코우는 정삼각형의 각변을 3등분하여 가운데 뿔을 만드는 방식으로 코우의 눈송이를 만들었죠. 잠깐 강의를 들어볼까요? 코우의 눈송이는 영국의 해안선처럼 작은 자로 잴수록 둘레가 길어집니다. 즉 넓이는 유한한데 둘레는 무한하죠. 먼저 둘레를 보면 3등분점을 찍은 후 가운데 3모양을 만들어주므로 길이가 3분의 4배가 되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결국 둘레의 길이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처음 넓이를 S라 하면 그 다음 조그만 뿔들은 9분의 1 S가 되죠. 그리고 그 뿔이 변마다 다 한 개씩 있으니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은 한 변에 4개씩 있으므로 총 12개가 되고 그 다음은 한 변에 16개씩 있으므로 총 48개가 되죠. 넓이는 9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9분의 1의 세제곱이 되니까 자 크기와 개수를 모두 곱해서 더하면 처음 넓이는 S, 그 다음 넓이는 3분의 1 S, 그 다음 넓이는 27분의 4 S 이런 식으로 가죠.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름으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8 S가 되죠. 처음 넓이의 5분의 8배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유한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하학적으로 처음 삼각형에 외접원 안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넓이는 유한할 수밖에 없죠. 둘레의 길이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반면 넓이는 유한한 거죠. 어려웠죠?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이제 1970년대까지 왔으니 금방이에요. 폴란드의 수학자 바츠와프 시에르핀스키.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면
완성. 쉐르핀스키 가스켓. 변의 길이는 1.5배씩 커지는데 넓이는 0으로 가죠. 자, 이번엔 사각형을 구등분하고 가운데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시에르핀스키 카펫. 이렇게 뭐 하여튼 다음 장소로 이동하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자신의 코를 잃고 자신의 부상을 간호하던 간호사인 마리안 쇼성과 결혼한 게스톤 모리스 줄리아. 줄리아 집합은 복소숲 평면 위에서 정의됩니다. 복소숲 평면은 실수와 허수축으로 구성되며 각 점은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임의의 복소수 Z를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다음 연산을 수행하죠. GN 플러스 1은 GNZ 더하기 C. C는 고정된 복소수 상수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렴으로 간주하고 수렴하는 점들의 집합을 줄리아 집합으로 정의해요. 컴퓨터 프로그램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양한 아름다운 프랙탈 이미지가 생성돼요. 이제 두 개의 방만 지나면 끝이에요. 다음은 기하학적 거리 문제의 창시자 카를 맹거는 맹거 스펀지를 만들었죠. 시에르핀스키 카펫을 3차원으로 하면 맹거 스펀지가 나오죠. 이 스펀지는 무한히 구멍난 치즈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면을 봐도 프랙탈 도형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수학자들의 연구를 모아 브루노 망델브로가 1982년 자연의 프랙탈 기하학이라는 프랙탈의 교과서를 집필하였죠. 망델브로 셋은 자기 닮은 구조를 가져 줄리아 점화식에서 제트엔이 아닌 복소수 시들의 집합이죠. 프랙탈 차원은 1914년 하우스도르프가 정했으니 빼우고 가도록 해요. 공간적인 관점의 차원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관점의 차원을 프랙탈 차원이라 해요. 프랙탈 도형의 길이를 x 뺐을 때 합동인 부분이 몇 개가 나오냐를 보면 돼요. 만약 n개가 나오면 그냥 로그 x분의 로그 n인 거죠. 참 쉽죠? 한번 해볼까요? 시에르핀스키 양탄자를 보죠. 3배하니까 8개, 1.89 차원. 맹거 스펀지. 3배하니까 20개, 2.73 차원. 베아노 곡선. 2배하니까 4개, 2 차원. 오라! 다시! 힐베르트 큐브. 2배하니까 8개, 3 차원? 딱 정수도 나오네요. 신기하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건축에 사용되는 프랙탈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